이데일리 TV입니다. 명신산업, CS윈드, LG화학, S&T모티브, 대한해운, 현대비엔지스틸, 코리아센터, 네이버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CS윈드, DB하이텍, 포스코케미칼, 펜오션, 화승엔터프라이즈, 코리아센터, 비덴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바이넥스, 네이버, CS윈드 역시 있고요.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코리아센터, 베셀까지 담았네요.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영화테크, 베셀, 원익큐브, 성보화학, 그리고 코리아센터, 네이버, CS윈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겹치는 종목들을 보니까 뭐 네이버 눈에 띄고요. CS윈드, 그리고 네. 코리아센터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 시장에서 친환경,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또 테슬라가 20% 정도 반등력이 강하게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관련주들과 이 친환경주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S&T모티브, 뭐 영화테크, 베셀부터 현대차, 이렇게 쭈루룩 LG화학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말고도 특히 최근에 해운 업계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백신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 또 운송 물동량이 또 늘어나면서 운임료가 또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 펜오션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원익큐브, 성보화학. 오늘도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이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일이죠, 11일. 예. 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 코리아 센터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비트코인 주도 이제 비덴트 하나, 또 이번에 비트코인이 6,300만 원대를 또 달성을 했다는 소식에 이 비덴트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의 사탄 종목들은 거의 다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더니 또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리아 센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종목을 고르는데도 조금 이제 애매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이제 이슈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일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토탈 솔루션 업체이고 이번에 쿠팡과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코리아 센터의 플레이 오토 서비스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승력이 갭으로 떠서 나왔지만 또 시초 대비 또 쭉 밀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8,55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55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홀딩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8,55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0,100원 정도 돌파되면 10,9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보다 밀렸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8-9%대 급등력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가 흐름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쿠팡과 엮이면서 코리아센터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를 우리가 또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죠.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네. 들쑥날쑥합니다. 네.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거의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고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붙은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하려면 단기적으로 좀 뭔가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종목들을 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이런 종목을 좀 건들기는 싫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건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학 제품, 이 건자재 제조와 유통,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은나노 와이어 개발 사업으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억 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김영대 원익큐브 감사 후보가 이 서울 고등 검찰청 그리고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부산 지방 검찰청, 창원 지방 검찰청 이 대검 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요즘 윤석열 관련주와 지금 엮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그 공시 이후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윤석열 관련주인 성보화학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얘는 다행히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2680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 오늘 저점으로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데 이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2540원 정도에 한 번 더 2차 추가 매수로 평단을 2680원 이하로 끌어내려서 한번 매집이 가능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만약에 2540원이 깨진다면은 기술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그닥 뭐 시세가 꽤 크게 차트상으로는 부각이 덜 되었습니다. 지수 상승력 대비. 그리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818억짜리가 시가총액 981억이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가치보다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으로 이슈가 조금 강력하게만 작용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전고점 저항자리인 3040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매도 관점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357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서 봤는데 시장에 큰 모멘텀, 뭐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서일까요? 요즘 보면 하나의 테마가 나오면 그와 엮인 종목들이 보물터지듯이 좀 터져나오는 네. 숨어있는 것들까지 찾아내는 약간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관련 서현탄메탈, 서현이화, 뭐 아이크래프트, 지금 말씀하신 성보화학, 원익큐브 등등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참 이게 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또 이러한 테마성 종목들은 네. 또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이러한 테마주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섹터로 또 돌아가면서 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톤을 좀 짧게 잡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술적 분석 굉장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원익큐브 두 번째 종목 알아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현대차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또 올라왔네요. 현대차가요. 예. 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도 제가 17만 원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8만 원대까지 급등력이 나왔다가 지금 22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대략 한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20만 7천 원 자리까지 내려올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오닉 5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 상반기 중에 워싱턴 DC에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중국 시장에 이번에 또 새로운 신형차를 망투를 이번에 내놨는데 거기다가 이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도 이번에 바로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까지도 지금 예정돼 있고 아이오닉5도 연내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올 하반기 정도에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급력으로 보면은 다소 좀 약한 모습입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금 또 빠져나가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력, 대략 한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력을 염두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장기적 관점에 가격적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본 총계가 69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48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만 현대차는 최소한 32만 원대까지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20만
7,000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2만 원 넘기는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타 같은 경우 지금 시초가 같은 경우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하락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대 약세 한 22만 9천 원 선인데요. 지금 그런 기사도 나왔네요. 현대자동차가 주요 버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탓에 좀 재고 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좀 여기에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모멘텀 한 32만 원까지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까지 세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